오늘 2탄 만들기인데 다시 찍고 있죠? 막걸리 이제 요거에다 넣을 거예요. 물 1리터당 32% 가장 적절하다고 하네요. 다른 블로그 보고서는 이제 하는 거죠. 이건 설탕이고 물 1리터에 32g이니까 162g이 되더라고요. 51g 물이면 그렇죠? 51ml의 물이면 그렇게 되네요.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전자제올 해놓고 일단 0점 맞추고 0점 맞았어요. 그러면 163g이니까 그 정도 맞춰야겠죠? 2g. 163, 165. 괜찮죠? 이 정도래도. 뚜껑을 좀 덜까요? 했죠. 3 됐다. 3 됐다. 4 이것도 맞추는 재미죠. 510ml.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죠. 막걸리 통에다가 계산하는 건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블로그 보고서는 베끼는 거예요. 여기 물기가 있네, 잠시. 그분 블로그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몰라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이에요. 이 막걸리 병을 사용하는 이유는 막걸리 병이 압력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병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압력이 강하고 발효에 견딜 수 있는, 그쵸? 이게 발효주잖아요. 막걸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썼네요. 막걸리병 같은 거는 이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다병이라든지 그런 거 써도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생수병이라든지 그 사이다병 같은 게 일회용이래요. 그래서 그걸 쓰면 그렇게 물이 더럽게 이제 된다네요. 그래서 거의 그 수영장, 저희 수영하는 장에서 물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물이 더럽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은 거죠. 이제 물 510ml 넣으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물을 여기다 놓겠습니다. 이거죠? 뿍식뿍식 하는 거. 넣자. 키고, 이제 물은 510이죠? 500이나 510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들을리겠죠? 성질 급하신 분은 그냥 부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계에 고장날 수 있죠? 기계에 이제 묻을 거 아니에요. 방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500을 하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그릇이 작아서 안 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냥 붓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아까 그릇 방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유 한팩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510 됐죠? 우유 한팩 정도 이제 여기다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510이나 511이나 상관없지만 또 맞추는 재미가 있죠. 저울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고기 키우면서 저울이 뭔 상관이냐 생각했는데 저울이 생각보다 필수네요. 이렇게 지금 510을 맞췄어요. 110을 맞췄고, 여기는 이제 163에, 저기 있죠?
이제 물을 여기다 부으면 되겠죠? 어떻게 부냐 또 철철철 밖에 쏟아지고 난리가 났겠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이런 보는 재미가 있죠? 안 찍으려고 하다가 쓸데없는 영상 이제 보는 게 저희 사명이죠? 하고 있어요. 제 영상은 이제 1분 40초가 한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1분 40초 보고서는 넘기고 그 뭐지? 음성도 안 들어. 음성도 안 듣고 막 오해를 막 해서 댓글을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느리냐? 그 말이 가장 많아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제 방송은 워낙 느리죠. 편집도 없어요. 컴퓨터가 좋아야지 편집을 하지. 후원도 없고 막 그런데. 그쵸? 제가 막 갑부 자식이면 막 컴퓨터도 좋은 거 사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서민들이 컴퓨터 한대 사기도 벅차죠? 이제 거의 다 했죠? 그러니까 우유 한 팩을 사셔서 먹은 다음에 그냥 그걸 넣으셔도 되고, 그냥 밥그릇이 250ml 정도 되거든요? 밥그릇 두잔 정도, 두개 정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은 100이니까 밥그릇 반 그릇 정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라고 했죠. 이렇게 섞어 놓고 이제 여기다 물다 설탕하고 넣었죠. 그럼 섞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얹혀놓고 뚜껑을 찾았어요. 신나게 섞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터지지 않아요. 물하고 설탕만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뭐, 그, 발효, 그걸 넣고는 흔들면 안 된대요. 그쵸? 발효 이탄을 넣고, 이제, 이스트를 넣고 흔들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 되겠죠? 다시 얹혀놓고. 이제, 적어야죠? 드라이 이스트를 넣어야 돼요. 이제 섞어뒀으니까. 드라이 이스트는 일반 이스트보다 비싸요. 비싸고,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대요. 그래서 드라이 이스트죠. 그래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은 아니고요. 이제 개봉하면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따고, 아이고, 안 따져. 가위로 따야지 예쁘게 따지겠죠. 이건 정밀 저울인데, 그쵸? 미세저울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거는 그람수를 잘못 재요. 작은 그람은.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걸 쓰면 좋겠는데, 이제 그람, 그쵸? 미세한 그람을 위해서 이제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컵 무게 1.6 그람이죠? 6g. 0점 맞추고, 이제 5g 정도 넣어주면 된대요. 4g 정도. 이게 천천히 반영되기 때문에 천천히 넣어주면 되겠죠? 3g, 4g 정도 넣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전 5g 넣어주겠습니다. 됐다. 5g이죠? 이제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냥 넣어주면 안 되고, 약간 물로 희석해서 넣어주는 게더 좋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거 흔들면 안 되니까, 넣고서는 흔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찬물로, 그러니까 뜨뜻한 물 20도 정도 되는 걸로 해주면 되는데,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물로 하시는 게더 좋다고 그러네요. 맞출 수 있다면 20도나 40도 정도, 50도가 넘으면 죽으니까 그 정도 맞춰서 이제 하면 되겠죠? 잠시 묻혀놓고. 이렇게 지금 했고, 이제 저어주면 되겠죠? 저어줍시다. 벌써부터 이제 막 거품이 나오죠? 떡될 것 같아. 조금 더 물을 부어야겠네요. 잠시 묻혀놓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벌레인 거죠? 벌레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어우 떡됐다. 어휴, 이러더라고요. 이스트는 신기하게 이렇게 떡대더라고요. 그래서 풀어주면 되겠죠? 예. 이게 그릇이 크면 좋은데 그릇이 크면 이제 또 부을 때 짜증나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걸로 하는 거 있는 거죠? 이제 하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이제 천천히 으깠어요. 그래서 많이 죽같이 됐어요, 지금. 그쵸? 이렇게. 더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뭐 미리수로, 이거, 그러니까 그람수도 이제 물도 이제 다 이것까지 해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냥 이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걸쭉하게 됐죠? 냄새는 미숫가루 냄새 비슷해요. 약간 그런 냄새 날려고 그래. 이제 부어주면 되겠죠?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물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벌레들이 눈에 안 보이는 벌레들이 와 신났다 하면서 되는 거죠. 균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막걸리도 만들고 그런 거죠. 내내 이런 균으로. 이걸로 막걸리 만들진 않지만, 그쵸?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나무로 원래 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저어야 되는데, 쇠로 접고 있죠? 이제, 한번 넣어봐야겠죠? 여기다가. 잠시 멈춰놓고. 드디어, 기대하시라. 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거 하는 거죠? 알기 쉽게 여기다가 이제 흔들지 말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상태에 딱 꺼내면 되는 거예요. 또 손대지 말고, 스탑. 이렇게 하고 좀 따뜻한 데 놔도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꽉 닫으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벌레들이 이제 설탕물을 막 먹으면서 가스를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따뜻한 데 놓거나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막 먹고 뱉겠죠? 그러면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어서 어항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제 구멍을 뚫고 하는 작업을 해줄 동안 이거는 이제 따뜻한 데 보관하면 되겠죠? 뭐 수건을 감싸주는 거나 지금 얹혀놓고 이제 이 구멍을 뚫어야 되죠? 여기다 이제 호스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구멍을 달궈서 뚫으면 되겠죠? 달궈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달궈서 구멍을 뻥 냈어요. 이제 여기다 호스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제 이 호스를 여기다 끼면 되겠죠? 잘 껴질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잘 껴지네. 자. 잘 들어가도만 안 들어가려고 하네요. 이렇게 꺼주면 되겠죠? 간신히 들어가려고 해요. 멈춰놓고. 호스가 안 들어가려고 하면 호스를 이렇게 접으세요. 배운 게 도둑질이죠? 이렇게 호스를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방금 잘 되던데. 또 카메라를 아는구만. 그쵸? 그래서. 예,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실리콘으로 해주거나 여기다 실리콘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엄청 넣고. 실리콘을 하기 전에 이제 다 완성하고서는 실리콘한 게 나으니까 이제 끝부분도 완성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 블로그 보면 이 끝부분에 철사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철사를 해주고 끝에는 이제 종이로 말아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돈도 절약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넉넉하게 해준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잘라주고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자르지 말고 그냥 다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철사를 잠시 얹혀놓고, 철사를 넣어서 이제 이게 호수가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펴지니까 그 구부러지게 해주는 거죠. 철사 넣어서 여기다 철사를 이렇게 넣어준대요. 모르면 딴 사람 보고 이제 따라서 배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데 막 자기 혼자 막 하려고 하면 힘들죠. 이렇게 해서 저는 위에까지 넉넉하게 해줄게요. 이제 왜냐면 걸쳐야 되니까 걸치는 부분까지. 이 철사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죠. 그래도 해주는 데까지 하고, 그쵸? 휘면 되겠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이제 더 안 되는, 더 늦게 해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죠? 항상 이제 급하게, 저희 나라 잘못된 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이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일을 그르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끄트머리에 그것만 넣으면 되겠죠? 그 종이만 이제 묻혀놓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다 이제 종이만 넣어주면 되겠죠? 잘 되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종이를 이렇게 잘라서 넣으래요. 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저도 해봤어요. 이런 거 해봤는데 오랜만에 해보니까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말이 이제 좀 싫으신 분들은 그 블로그 보시고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죠. 이제 제가 이제 말이 서툴고 느리고 하니까 딱 블로그 보면 딱 나와 있는데, 그쵸? 정답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동그랗게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쳐놓고 동그랗게 말 때는 이런 도구가 있으면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을 딱 만 다음에 이렇게 끝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말린 다음에 이 끝이 아니라 이걸 빼세요. 빼서 이렇게 말면서 더 깊숙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돼요. 잠시 멈춰놓고. 이렇게 얍들하게 말고 있죠? 바닥에 놓고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이때 한쪽으로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로 이게 막히려나? 되네요. 다 간신히.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초점이. 이렇게 밀어서 넣으시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은 잘라주면 된대요.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싹둑, 끝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빵울빵울빵울 나오겠죠? 너무 이것도 큰데 나오겠죠 대충. 이렇게 막으면서, 그쵸? 손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대충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는 이렇게 위에로 올려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부착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고무판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고무판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제가 엄쳐놓고. 마침 이런 곰판이 있네요. 이런 곰판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되면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착하고, 그쵸?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안에다가 부착한 모습이에요. 그럴싸하네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뭔가 대단한 장치를 만든 것 같은 느낌, 그쵸? 위에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렇게 잘 되네요. 역시 고수들이 해놓은 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적은 거죠. 이제 아까 하다 말은 실리콘을 해야겠죠? 여기다 이제 실리콘을 방수 실리콘이 남으니까 써야겠죠? 글루건으로 하셔도 된대요. 글루건을 하셔도 된다니까 이제 없으신 분들은 글루건을 해도 되겠죠? 짜서 고급 실리콘이라서 아까운데 저 어차피 안 쓰면 똥되죠? 똥되니까 쓰는 거죠. 어차피 실리콘은 이제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고서는 이제 안 쓰게 되면 굳어서 못 써요. 비싸긴 더럽게 비싸요, 이 실리콘이. 그래서 듬뿍 해서 막아주면 되겠죠? 이게 무독성 실리콘이에요. 독성이 없는 거죠? 물 속에서도 쓸수 있고 그런 거네요. 여기도도 혹시나 압력 때문에 새어 나갈까봐 그런 거죠.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옆에 붙이면 이제 안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줬어요. 벌써 묻죠? 이럴까봐 맨 마지막에 한 거예요. 손에 이렇게 묻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두고두고 쓸 거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이제 아까 거기에 덮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덮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줬어요. 아직 기포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한 20분이라든지 하루라든지 뭐 그렇게 지나야지 기포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대요. 왜냐면 이제 제가 따뜻한 물에 한게 아니라 차가운 물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걸리겠죠? 네. 온도 맞출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따뜻한 물에 하시면 더 효과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이상 가나 봐요. 일주일 이상 가는지. 아무튼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수가 되면 좀 이제 이런 방법, 저 방법 이제 해서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탄이 나오면 그걸 나온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 영상이에요. 지금 글루건으로 다시 했죠?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하니까 실리콘이 약하다 보니까 시간 안에 굳지 않아서 이 사이로 뿅뿅뿅뿅뿅 하고 나오네요. 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요쪽 있잖아요. 요쪽 라인 여기다 실리콘을 다시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써도 되지만 이제 글루건은 수분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써도 되지만 좀더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이렇게 쓰고, 그쵸? 글루건은 굳는 시간이 한 5분? 6분 정도 걸려요. 완전 굳는 상태는 이제 하루 정도 걸리긴 하는데, 어느 정도 경화는 8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빠르죠? 실리콘은 하루 이틀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블럭을 보니까 여기다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해야지 이제 이게 물이 안 들어 덜 들어가고 수명도 길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다가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2주 정도 쓰고
아마 한달 정도 쓰고 그렇게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교체해주면 된다고 그래요. 케이블 타이를 안 했었어요. 저희 집 글루건이죠? 저번에 이제 제 블로그에서 리뷰한 이제 글루건이 높은 온도에서 녹아야지 이제 잘 붙는데 낮은 온도에서 하면 이제 흡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그렇죠? 이게 몇 와트인지 예전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와트 수가 높을수록 좋겠죠? 이렇게 자세히 봐야겠죠?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아? 됐다. 와트 수가 나왔었는데 100와트라고 하죠? 이게 100와트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높은 열에 녹지 않으면 꽉 붙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걸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할때 처음에는 이제 흔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일주일간밖에 일주일도 안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테스트를 위해서 한 번은 이제 처음에 흔들어서 이제 나오는지 기포가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한달 정도 가게 또 하면 되죠. 어차피 이스트 남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흔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스가 확실히 다르게 저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흔들지 마시고. 그러니까 한 번은 흔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쓸 때는 이제 흔들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일단은 나오는 걸 봐야 되니까 흔들다 보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약간 압력이 압력이 지금 물이 올라오겠죠? 지금 올라가는 게 보여. 우연히 이제 가는데 올라오겠죠, 물이? 계속 가고 있어요. 가다가 멈출 수 있죠? 멈췄다. 그죠? 아이고. 지금 멈췄죠? 꽉 닫았는데. 역시 처음이라서 어렵네요. 좀더 흔들어 볼까요? 종이를 너무 꽉 말아서 그런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거죠. 이 화장솜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 지금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담배 필터 정도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여기다 넣어서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앞을 다듬어서 이제 만들었어요. 이제 물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조금씩 나오죠? 아주 조금씩.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더 나오게 하려면 잠시 멈춰놓고 이걸 약간 뺐거든요. 빼면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됐죠? 이제 꼽으시면 될것 같아요. 와, 드디어 성공했네요. 나온 거 보시죠? 와, 대박인데? 장난 아니네. 드디어 성공. 드디어.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실 때는 흔들어서 나오는지부터 이제 일단 보세요. 그 기포기 있잖아요. 기포기를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지 보시고요. 이제 막혀서 저처럼 이제 종이로 실패하지 마시고, 화장솜이 최고네요. 화장솜을 이렇게 하세요. 잘 나오고 있죠?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일단 흔들어서 일주일간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흔들지 말고 한달 정도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탄 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기쁘네요. 말 그대로 처음에 안 나와요. 흔들어도 안 나오는데 좀 이제 한 10분, 한 20분 정도 이제 딴짓하고 있다 보면 나오네요.
이 화장솜 있잖아요. 화장솜을 잘 이제 사이즈를 잘 맞춰서 밀어 넣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포기를 해서 화장솜에서 물이 나오는지 관찰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화장솜을 앞부분을 이제 얇게 잘라서 넣는다. 그쵸? 화장솜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연필 끝처럼 이렇게 하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와, 블로그 보고 이제 실패할 줄 알았는데 성공했네요. 와, 기분 좋다. 이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려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이제 한참 기다리실 텐데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